예, 최근 배달 앱들이 잇따라 배달비 0원, 그러니까 무료 배달을 선언하고 나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삼보사,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여러 곳을 같이 배달하는 묶음 배달에 대해서 배달비 0원을 선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같은 경우인 알뜰 배달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맞불을 놨죠.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양사는 모두 플랫폼 자체 예산으로 10% 할인 쿠폰을 발행해 왔는데 여기에 묶음 배달에 한해서 무료 배달을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두 서비스 모두 플랫폼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 혜택을 주는 척 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